안녕하세요. 다육별당입니다. 일요일 해가 저물어 가는데 뭔가 자꾸 뒷꼭지가 땡겨가지고 기어이 키핑장 왔어요. 와서 요 아이들 보니까 그냥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또 제다육이 요런 변화가 있었네요 하는 내용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요 홍매화랑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외두 세 포트 사가지고 두 아이는 요 약간 밥그릇 화분 같은 데다가 합숙해줬고 얘는 좁은 롱분에 따로 심어줬는데요. 요 아이는 자구도 안 내고 요렇게 오독하니 1년은 안된것 같아. 한 10개월쯤 됐는데 요렇게 홍매와 자기 빛감을 보여준다면 요 아이들은 얼굴 생장점이 까뭇까뭇해지면서 뭔가 이상이 와서 싹 긁어주었더니 완전히 자구 대폭발. 그래서 이 아이도 그냥 이대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참에 좀 긁어줘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건 뭘까요? 좀 그래줘볼까요? 그래봐야겠습니다. 제가 이웃 해나님한테서 지금 포셉을 빌려와가지고 살짝 생장점 가운데를 한번 인위적으로, 어머, 근데 이렇게 살짝 벌려보니까요. 잎사귀일까요? 분지는 잎사귀겠죠? 이거를 한번 작정하고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뗐고, 요 밑에 잎이 두개 나는데, 잎 나는 애들은 놔두고, 입장은 조금 더 떼볼게요. 얘도 떼주고, 그냥 떼준 걸로는 여기도 한번 떼줄게요. 으아, 떼져라. 끊어지기만 하고. 아우, 잘안 되는데요. 어우, 됐습니다. 잘 뜯어진 것 같아. 생장 좀 살리고, 뜯어진 거 가서 요렇게 두고 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작년 요맘때 요 긴잎, 샀을 때요 가운데 목대 무름이 와서 그거 분리해가지고요 따로 심어줬는데 요 아이가 이제 막 꽃대도 올리지만 여기 자구도 내주는 것 같아서 한결 깻잎즉성 또 자연군색 만들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유난히 꽃대가 엄청 올라왔는데요. 올해 겨울이 준 기온이 다육이로 하여금 위험을 감지했을까요? 제가 다육이 키운 횟수가 길진 않지만 다들 유난히 꽃대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시는 거 보면 다육이들이 지난 겨울이 무척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꽃대들 지금 꽃은 다 잘랐지만 요 줄기들이 말라야 또 없애줘서 창다육의 미모를 더 자세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에일린이 화상을 너무너무 입었었어요. 창틀 선반에서.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어떻게 회생을 시키나라고 고민하다가 요 키핑장에서 무더니 눈길 안 주고 가만히 두었죠. 그랬더니 지금 화상 입었던 목대에서 정말 자구들이 뿜뿜 나오고 있고요. 에일린 꽃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얘는 꽃을 봐야겠어요. 꽃 피워놓으면 다육이 얼굴이 크게 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얘꽃 피면 꽃도 이쁠 것 같아서 꽃을 보려고 합니다. 에일린이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네요. 첫 다육이 시절에 큰돈 들여서 다육이는 잘못 사고 다육 매장에 갔을 때 오독하니 작은 얼굴 하나가 1,000원의 가격을 달고 있길래 이름도 모르고 데려왔더니 얘 이름은 할로윈이고요. 할로윈이가 자구를 안 내주더라고요. 1년을 넘게 키워도.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지난 겨울에는 꼬집기를 해줬죠. 네. 이렇게 조용히 이 잎사귀 속에서 새 얼굴을 내주고 있어가지고 속도가 좀 빠른 얼굴이 3개, 좀 늦는 얼굴이 2개, 이렇게 해서 외두가 얼굴 수를 내주고 있답니다. 할로윈. 특별한 느낌이죠. 집에서 꽃을 보았던 박하장 꽃대 자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거리대에서 똑 떨어뜨려가지고요. 화분은 깨지고
새로 분갈이 해서 지금 키핑장에 와서 뿌리 내리라고 다시 자리 잡고 있고요. 저희 선스타도 그 분리해 줘 가지고 작은 숫자는 창틀에 있는데 좀 크게 묶여진 요 아이들은 키핑장에서 뿌리 내리라고 요 자리에서 요양 중이랍니다. 집에서 요 후레뉴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후레뉴 꽃이 얼마나 귀엽게 피어 있는지 목대로 올리고 얘는 꽃을 끝까지 보리라 하고 잘라주지 않았어요. 애벌레가 누에 꽃이 달리듯 이렇게 달려 있는데 꽃을 보리라 하고 보고 있는데요. 후레뉴 너무 이쁘게 저랑 잘 있어주고 있어요. 순둥이 같아요. 군생으로 키우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자구는 안 보이고 얼굴 두 개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꽃 피면 노란색일까요? 괴마오기가 겨울 직전에요. 잎사귀들이 싹 낙엽을 지우더라고요. 그게 다 떨어지고 났더니 파인애플 얼굴처럼 잎도 내고 이렇게 내주는 건 꽃이래요. 그래서 꽃도 달고 잎도 내고 목도리로 자구도 엄청 많이 두르고 있어서 괴먹에 대한 약간 선호도가 없었는데 제가 얘 화분에 심어서 뿌리 활착하고 낙엽 지우고 꽃대 올리고 새순 내고 하니까 요 아이한테 관심이 빡빡 가진답니다. 싱그럽죠. 논에서 봄을 맞아 그 냉이가 한 풀씩 올라온 것처럼 한 포기씩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잎을 내주고 있는 꽃을 피우고 있는 괴마우기랍니다. 퓨베센스 꽃대 올렸는데 피우기까지 벌써 이래저래 꽃대 올리고도 한 두어 달 된 것 같거든요. 피우는 속도는 무척 늦는답니다. 아, 꽃이라고 하니 여기 요 아이가 거리대에서도 보여줬던 꽃인데요. 저의 루비 틴트 가운데 쑥 올라온 그거 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따로 예쁜 화분은 아니지만 심어줬더니 올해 이렇게 얼굴은 하나인데 꽃은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피워준 루비 틴트 꽃도 이쁘고요.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가 요 밑에서 자구도 하나 내주고 있답니다. 루비 틴트. 첫 다육이로 키운 다육이 중에 릴리시 나가요. 뿌리 내리고 생기를 찾는데 정말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참 뿌리 내리기 힘들었던 다육이 중에 하나가 릴리시나인데 요 아이는 이제 제대로 활착해서 새잎도 내고 꽃도 올리고 여기 옆에서는 자구도 내주는 것 같은데 릴리시나를 보면서 지난 가을에 새로 하나 들여가지고 지금 올 봄에도 뿌리가 잘 안 내렸다 싶더니 저면도 해주고 마음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사 요 가운데 생기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만지면 이제 더 이상 건들건들함이 좀 덜해요. 좀 뿌리가 이제서 내리는 것 같은데 릴리시나 뿌리 내리기 힘든 거 두 번 키워봐서 두 번 다 그런 거 보면 릴리시나는 분갈이하고 뿌리 내리기 힘들다라는 경험을 일반화시켜도 될까요? 참 힘든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뿌리 내리고 또 얼굴도 자구들이 늘어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입장은 참 사랑스럽거든요. 릴리시나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주피터가 지난 여름에 가고요. 뿌리도 다 자르고 잎은 이렇게 뭐죠? 이 꼬지가 되라고 옆에 세워놓고 요 아이 가운데 꼬집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새 입장을 내줬는데 뿌리는 사실 없어요. 지금 키핑장 왔을 때 여러 번 얘가 들어봤을 때 뿌리가 안 나는데 새 잎을 내주는 아마 요 잎의 수분으로 양분으로 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뿌리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피터입니다. 올 때마다 키핑 테이블 제일 첫머리에서 요 덴트라잼의 생명력에 놀라고 이쁨에 놀라고요. 처음 올 때 얼굴 수가 6개였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2개가 새 식구로 올라왔고 이쪽에도 또 두 아이가 올라와서 지금 얼굴 수가 이래저래 10개가 되었어요. 오, 기특한 녀석입니다. 자구도 잘 내고
건강합니다. 와서 처음엔 깍지 피해가 꽤 있기는 했는데 고비는 지난 것 같고 따글따글해지고 자구는 엄청 잘 내줍니다. 덴트라잼은 꼭 한번 키워봐야 되는 다육이 추천해 봅니다. 카메라 안에서 더더 빛나고 더 이쁜 레드와인인데요. 카메라 밖에서는 이 정도로 선명하진 않은데 색깔이 많이 빠집니다.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그린그린한 색깔을 내줄 것 같은데요. 가운데서부터는 그린그린해지고 있죠. 예, 완전히 빨갰었는데 이제 그린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붉어지려다가 이제 그린으로 방향을 튼 게 보이는 레드와인 삼형제였습니다. 라울과 흡사 비슷한데요. 이름은 부사고요. 분갈이 해준 지 2월 10일이니까 두 달 되어 가네요. 부사가 뿌리 활착도 했고 생기도 찾았고 볼 때마다 얘가 라울이었던가 하고 보면 이런 표 보면 부사랍니다. 부사가 예쁘게 자리 잡아가고 있네요. 아래쪽 테이블에서 눈도장을 찍다 보면 이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 다육집사와 눈맞춤도 한번 못하고 헤어질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센세이션. 요 아이는 삼두 레드콘. 라테일 철화랍니다. 아주 어린둥이 데려와서 제법 이제 키워냈고요. 여기는 얼음공주 엘샤 두 얼굴로 왔다가 아기 하나 품어준 얼음공주 엘샤. 테슬라도 제가 아기 하나 본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아직 아기까지 자구까지 찾아오지 않은 테슬라. 그래도 여기서 양질의 햇빛 받으며 잘 커주고 있는 다육이들. 이쪽도 예쁘죠. 오로라 웅동자, 청포도 같이 생긴 웅동자. 원종 펜타. 이렇게 별당의 키핑장 다육이들 4월 첫 주 일요일에도 예쁜 모습으로 집사를 행복하게 해주고요. 또 만날 때 또 볼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주렴 하고 마무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